확보, 격리, 보호,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SCP들 준비했어요. 무려 커요미 SCP 특집. 그 SCP에는 말이죠, 괴이한 거라든지 무서운 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깜찍, 뽀짝한 SCP들도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그 녀석들 한번 바로 만나봅시다. 첫 번째 SCP 누군가요? 아, 이 녀석도 빠질 수가 없죠. 자, 손해봅시다.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SCP-131 아이파. 등급은 안전등급, 세이프등급이고요. 대상은 집 고양이와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고요. 호기심이 매우 많습니다. 애정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강아지 마냥 펫 같은 느낌으로다가 저를 굉장히 따른대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SCP-173 땅콩이, 예, 카운터라고 불리죠. 눈깔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굉장히 커요운 녀석들인데, 173이 있을 때 대신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173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 173 일로 와요. 소환. 아니 뭐냐 너네. 야 이거 밀착마크 모여. 아이고 131들 이거 커요운 거 봐요. 그냥 그 173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 땅콩이요.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보세요. 아니 이게 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니들 뭐냐. 우리 131과 함께하면은 173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땅콩이를 위한 파티 한번, 인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뭐야, 산타 모자 쓰고 있는 애들 뭐야. 자 일단은 저기에 남겨두고 애들은 다음 SCP 바로 만나러 가봅시다. 뿅. 누군가요? 아, 얘도 알지. 아, 얘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달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등급 세이프입니다. 저번 PC 버전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똑. 아니, 커요미 특집답게 소환됐는데, 저번에는 그냥 그 뭐랄까, 핏대 덩어리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얼굴도 좀 구현이 됐네. 드래곤 달팽이란 닉값답게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불을 뿜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뭐 남색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시몽키? 물에 넣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그 새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교육용 목적의 SCP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뭐야? 거북이같이 생겼다 너는. 똑똑똑똑똑똑. 일정 시간을 지나면은 뭐 알을 낳는다고는 하는데, 원래 얘네들 원래 치면은 불을 막 뿜어내고 그랬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마리 키우면은 상당히 귀여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드래곤 달팽이였습니다. 저 더 SCP는 누군가. 뭐야? 언제 탈출했냐? 자, 만나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댓글에서 요 녀석을 소개해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도 커요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녀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SCP 구구구. 생긴 건 뭔가 약간 슬라임처럼 생겼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뭔가 버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소리 들어봐요. 너무 커였고. 자, SCP-999 이번에도 세이프 등급이고요. 이름 간지럼 괴물입니다. SCP-999는 크고 무정형이면 젤리같은 무게 54kg? 이 조그만 게 54kg나 해? 오렌지색 점액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 젤리같은 게 진짜 젤리가 아니고 현대 과학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대상의 성질로는 장난기 있고 개와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매우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며 대상을 껴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옹알이 소리를 내면서 계속 비빈대요. 기본적으로 애교가 굉장히 많은 SCP인데 얘는 한번 풀어볼까? 아, 달려온다. 야, 이거 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네요 애기들. 이거 봐라.
이렇게 그냥 SCP-999와 함께하면은 사람을 그냥 듬뿍듬뿍 받을 수가 있어요. 예. SCP-999의 표면을 만지면은 즉시 행복감이 생기고요. 이 현대사회에 가장 좀 필요한 SCP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녀석들한테도 반응을 보이나? 얘네들한테는 딱히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진 않고요. 131도 크게 반응이 없고요. 오늘 그냥 173 땅콩이 이거 뭐 어쩔 줄 모르는구만. 강제 인사행이요 이거.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닌데 잔뜩 굳어버렸다. 실제 1화로 682도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682 한번 소환해볼까? 아이고 땅콩이 잡아먹히냐? 야, 의도치 않게 682와 땅콩이와의 대결이 됐어요 이거? 아니 똑각 우리 999의 행복 오버프 오지게 받은 땅콩이의 위력 682도 꼼짝 못합니다. 예, 자 다음 SCP 바로 만나보시죠. 뿅, 이번엔 누군가요? 아이고, 야 아주 이제 뭐 지들 안방처럼 막 다 헤집고 다니는구만. 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다음 SCP-2295입니다 이름은 심장을 가진 누비 헝겊 곰이라는 건데, 진짜 심장이 달려있는 그런, 예, 살아있는 곰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등급 세이프고요. 오늘 거의 뭐 허염이들이 대부분 약간 세이프 등급이네. 얘 같은 경우에는 2m 내에 장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활동사태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상을 입은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누비 인조 장기를 만들어준대요. 킬러곰? 치료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맞네, 활성화됐다. 이게 계속 제가 피가 달면은 안 되니까 사과를 뿌려주네요. 잠깐만, 이 곰 하나 있으면은 그건 죽지는 않겠네. 야, 이 사과가 몇 개요? 이거 뭐 한 세트씩 계속 뿌리네. 자, 사과 농장 오픈해버렸어. 제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치유도 해줄까요? 치료 되나? 아야! 오! 야, 한 대 맞았는데 얘가 가까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치유해줍니다. 야! 빨리! 힐러곰 개꿀. 안 죽어. 야, 그나저나 너 이거 저거 좀 그만 좀 뿌려라 임마. 자, 오늘 마지막 SCP 보시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SCP 176이 소환했고요. 뭐야, 오늘 커요미 특집이라며. 괴상한, 뭐 꿀같이 생긴 이상한 모양의 블러? 이건 뭐죠? SCP-176이 세이프 등급이었다가 무효 등급입니다. 나 처음 보네 무효 등급은. 뭔데? 무효 등급에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176이 같은 경우는 평범한 판지 상자래요. 내부와 외부에 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상자 윗부분에는 여기에 용이 있으라 라고 그 유성펜으로 써져 있대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용과 굉장히 좀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대요. 종이접기 용이 나온대요. 평범한 색정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무리를 지어서 다니나 본데. 오! 나왔다 용! 우와 신비하다. 아니 이게 뭐여, 웅장하다. 야, 이거 뭔가 약간 축제 같기도 하다 느낌이. 여기서 이제 방출되고 나서 2시간이나 3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얘 안으로 들어간대요. 계속 소환되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 얘네는 나오는 모습들이 참 이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SCP 커요미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신기한 녀석들이 많았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확보된 또 SCP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